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인터넷. 운전혁명을 가져온 내비게이션. 지구촌이라는 단어의 등장 배경이 된 인공위성. 인류의 삶을 바꾼 이들 제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군사 목적으로 발명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성능 미사일에 사용된 유도 기술을 적용해서 신개념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무기나 장비,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상용화시키는 스핀오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민간에서 먼저 개발한 장비와 기술을 군사 부문으로 이전해 활용하는 스핀온 또한 적극 활용되고 있다. 1970년 이후 우리 국방기술의 민수 분야 파급 효과는 1조 12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산 무기를 개발해 자주 국방의 시대를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21세기 새로운 부국강병의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우덕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성빈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성빈입니다.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의 장동남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남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보경영연구원의 유형곤 연구위원 함께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형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방산 수출의 역사부터 시작해서요. 최근 몇 년 이룩한 성과와 한계를 지금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 시작하는 과정에서 2015년 방산 수출의 성적표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2015년 성적표가 거의 이제 나온 상황인데 결과가 썩 좋지 못합니다. 10월까지 수출액이 1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기간에 비해서요 25%나 감소했고요. 결국 지난해보다 30%의 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치밀하게 좀 따져봐야 할 것이요. 2015년 성적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심각한 지점에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환경 이야기를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방산의 수출 성장세가 이렇게 주춤하게 된 이유가 이 국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든지 혹은 이제 외부적인 환경 탓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제 방산 시장 환경에 대해서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패널들은 각각 어떤 의견들을 좀 갖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일부 호황도 있지만은 세계 방산 시장이 지금 이제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세계 경기도 안 좋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 국방에서는 이제 그 시퀘스트에 걸리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예산에서 자동적으로 삭감되는데 한 10% 정도가 삭감되는 이런 그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방산 시장이 대략 그 한 10% 정도 이제 감소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축된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자체가 수출 품목 자체가 우수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은 이제 그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방산 환경은 뭐 좀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지금 그 유럽,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이제 국방비가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국방비가 삭감된다는 뜻은 그 나라의 그 방위 산업체에 돌아가는 액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각 그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좀 더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국제 그 방산 시장이 그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선진국들의 이 참여하는 그 국제 방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저희들 같은 그 후발 주자는 오히려 뭐 더 힘든 그런 그 상황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이 방산의 국제적인 시장이 좀 축소가 됐다라고는 의견을 좀 주시는데요. 이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그 함정 수출 시장인 경우는 어떤 방산 수출 시장의 큰 변화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수출 대상으로 삼는 주로 동남아, 남미 국가 이런 나라들의 그 일시적인 이 그 경기 침체, 즉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런 나라들은 그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그 가치가 불과 1년, 1년 반 사이에 약 30% 이상 가치가 갑자기 하락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결국 계약 통화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기준인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공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다소 사업이 좀 조정된다거나 연기되는 그런 그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함정 시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장기적으로 함정 수출 시장이 위축된다거나 축소된다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급격히 대상으로 삼는 그 중소형 국가들의 그 자국 그 통화가 하락에 따른 그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유영곤 연구원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장 환경의 그런 축소, 시장의 축소 이런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수출 품목을 한번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출이 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탄약 같은 경우, 이거는 사실 세계의 어떤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주력 수출로 하고 있는 뭐 T-50이라든지 뭐 KT-1 아니면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품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수요가 있는 그런 품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그런 수출 실적이 우리가 좀 주로 대형 무기 체계의 수출 실적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 이런 품목이 그러니까 세계의 수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많이 조정될 예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TX 뭐 훈련기 사업처럼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T-50을 수출할 수 있으면 단기간 내에 수출이 더 급증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우리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우리 어떤 그 경쟁력을 분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게 앞으로 좀 계속 우리가 수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이제 외부 시장이 축소됐다라고는 의견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수출품에 대한 기본적인 품목을 점검해보자라고 이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그래서 가령 다시 이제 우리 내부의 방산 시장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자라고 할 경우에 그 이전에 뭐 최근 발생한 문제든 아니면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든 내부적으로 뭔가 좀 장애가 돼서 이 수출 경쟁력에 조금 장애가 되는 부분이 혹시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장 의원님께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사실 국내 몇몇 그 대기업에 속하는 몇몇 방산 업체를 빼고는 사실 거의 그 많은 업체들이 상당한 그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방위산업의 그 일반 시장 논리를 이렇게 적용해서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그 제한된 그 방산 발주 물량 대비
신생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결국 이제 신생업체들과 기존의 업체들 간에 그 출혈 경쟁이 그 시장 논리에서 저가 정책으로 극심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주를 해도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못하면은 뭐 고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작용도 사실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첨단 기술을 요하는 고도의 무기 체계 사업 이런 경우는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 경쟁 우선 정책을 그 시행을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소유군에서는 그 우수한 성능의 품질의 그 무기를 획득할 수 있고 또한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출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 시장 공략은 이런 고부가와 같이 첨단 무기 체계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가 그런 의견도 좀 드립니다. 예, 과열 경쟁에 관련된 문제점을 좀 지적을 주셨는데요. 예.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볼 수 예, 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그 깊이 있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업체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면은 스스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야 됩니다. 업체가. 그 자생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설계를 해서 그 설계한 것을 갖고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고장이나 발생했을 때 정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지 수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저 업체가 만들어주는 물건이 저 업체가 제대로 된 설계 능력과 또는 AS 능력을 갖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누가 사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설계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거의 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 부분이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그 방산 구조가 ADD가 설계를 하고 방산업체는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그까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가 정부 주도 다시 말해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개발에 업체가 그냥 그 생산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수출이 일어날 수가 없다. 수출을 하려면은 상대국의 그 요구에 맞춰서 그 저기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맞춰서 해주려면 내가 바로 그것을 그 설계 변경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계속 주관하는 상태에서는 정부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달라는데 좀 바꿔줘도 되느냐 바꿔줄 것이냐 그래서 일일이 허락을 받고 그런 채널을 거쳐가 보면 이 수출의 탄력성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걸림돌을 제거하고 업체가 자생력을 갖도록 하고 또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는 그 좀 왜곡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방산 수출의 그 애로사항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방산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방산 수출은 내수가 그 뒷받침이 안 되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 장비에 대해서 군이 사용을 잘 해야 되고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수출에 이제 그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업체가 수출을 할 경우에는 뭐 이득은 다 업체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뭐 업체가 그래서 업체가 방산 수출의 주체인데 문제는 이제 그 수출을 할 때 군이나 정부기관이 어떤 지원을 해줄 거냐 말은 이제 열심히 해준다 또 전략적으로 그 해준다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액션에 들어가서 함께 뛰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뭐 정부기관의 자체적인 제한 사안도 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같이 수출에 정부기관이 같이 가기도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 한마디로 한 몸처럼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동반자적 관계를 해야 되겠다. 또 파트너십 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서도
그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업체와 같이 수출길을 개척하고 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체제가 빨리 정립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유영훈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위산업 비리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무기체계가 이런 품질상 문제, 하자가 생겼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묶여져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해가지고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무기체계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는 그런 환경이 좀 구축되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사실은 뭐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해왔지만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에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 과정상 하자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비리로 엮어가지고 사실은 매도하는 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 어떤 기술적인 경쟁력을 향상시켜가지고 그게 수출 경쟁력을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이제 지적을 주신 게요. 이제 방산의 결함 또 하자 이 부분을 이제 비리로 이제 잘못 혼동이 돼서 또 보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방산 비리 문제를 한번 좀 짚고 가겠는데요. 어떤 이제 비리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이제 현장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장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사실 오늘 오전에도 그 주한 외국 무관들을 대상으로 그 수출 세미나에 그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그 외국 무관도 갑자기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언론지상에 이런 방산 그 비리 관련해서 워낙 기사가 빈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나는 많은 해외 국방 관계자들로부터 이따금씩 그 한국의 방위산업 또는 무기체계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 문의를 질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그 방산 비리라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일부 획득 관계자들의 어떤 비리로 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방산 비리라는 큰 타이틀을 딱 붙이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어떤 방위 산업 전체 문제로 잘못 인식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수출 관련돼서 이제 외국에 가든 아니면 바이어를 만나서 할 때 이 내부적으로 이 방산 비리가 터지고 또 언론으로 보도가 되면은요. 실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텐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답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난 상태고 그것을 우리가 생산하는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체계는 문제없는데 뭐 정부가 잘못됐다고 답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 무기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라고 답할 수도 없고 사실 그 답하는 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그 궁색한 그 변명으로 아직 그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좀 이런 언론 기사가 났다 하는 정도로 얼머무리는데 사실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그 거시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저희 그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과정 단계 또는 방위산업의 그 발전 그 과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70년도 80년도 거치면서 모방 개발해왔고 이제 90년도부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형에서 자주적으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구축해가면서 첨단 기술로 접근해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무기체계가 그 실패가 잘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선진국에서 개발했던 걸 모방해서 개발하는 그런 거니까 그 벤치마킹이 있으니까 실패가 적단 말입니다. 그 지금 첨단 기술 그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도 그 수준에 진입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세계 첨단 장비들입니다.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첨단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첨단 기술력을 갖고 새로운 장비들을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결함과 시행착오와 이런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미국의 뭐 F-35 그 세계 최첨단 뭐 최고 기술력이라 그러지만 그 아직까지도 그 저 벌써부터 그 완료돼서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 다 완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첨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F-35 지금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고 그 결함 많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아주 뭐 그 그냥 그 비난받고 하느냐 그는 한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실패가 없었지만 이제는 최첨단으로 도전해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저런 결함과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정부와 방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물론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그 결함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시정해가는 과정에 있고 또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대해야지 제대로 된 자신감 있는 답변이 나오지 그러한 그 어떤 그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도 자신감 없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은 일부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극복이 된다. 그 극복이 이게 사실 결함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결함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고치고 시정할 수 있느냐의 그 능력을 갖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면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K2 그 전차도 그렇고 뭐 K21 보병 전투 장갑차 K21 복합 그 소총 이런 것들이 다 문제들이 많았지만은 그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다 극복해왔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술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최 박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뭐 다 잘 말씀하셨는데 이 국산 무기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성과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참 그 별 문제가 없는데 성공했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 어떤 걸 했느냐, 뭘 잘 짚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에 정산을 한다든지 이러면 다 클리어가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그걸 다 지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 감사원이나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도 그런 걸 많이 지적하는데 중간중간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뒤에 완료가 된 다음에 해결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제 그 발표가 나니까 이 국산 장비,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뭐 직간접으로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서도 비리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방산 수출은 진짜 치명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 반감 이상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개척한다는 거는 하루에 되는 것도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장기간에 걸쳐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안보 산업이기 때문에 그 무기 체계는 그 나라의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자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뭐 일반 상품처럼 가서 경제성만 가지고 파는 문제가 아니고 우방국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수출이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다져놓던 시장이 이제 축소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산 무기에 대해서는 좀 자율성과 융통성을 좀 더 부여해서 사랑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 단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자그마한 문제라도 예를 들어서 구맥 사업 같은 경우에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지적을 받고 수사도 받아야죠. 그러나 국산 무기의 경우는 그런 일도 별로 없고 과정상
어떤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다 피드백이 돼서 다시 고쳐지면 되는데 그것까지 지적을 받게 되면은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이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꽃이 온전하게 피기까지 너무 건들지 말고 너무 관심도 두지 말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방산에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번번이 방산 비리 문제가 나오면은 오늘 이제 핵심 주제는 이제 방산 수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별도로의 시간을 좀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가 혹시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히 나눌 수 있는 시간 좀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제 긴 안목으로요. 우리 방위 산업의 이제 체질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영근 연구위원님, 네. 이제 우리 방위 산업은 이제 수출에 비해서 이제 내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체 어느 정도 비율이고 이제 실제로 그 비율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랑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예, 사실 그 13년도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 중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3%라는 수치가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거 좀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국내 뭐 다른 산업이라든지 해외 국가 이제 방산 그 수출 비중 좀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주력 수출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뭐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이런 산업이 있는데 이런 다른 그 첨단 다른 그 수출 산업의 수출 비중을 따져 보면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한 5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42.5%, 반도체 산업은 35%, 철강은 30%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하고 좀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우리 방위 산업은 국내 주력 수출 산업 대비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국가의 이제 방위 산업 수출 비중을 따져 보면 우리가 흔히 뭐 모범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국가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75% 내외 정도 아주 수출 비중이 높은 걸로 보통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낮긴 한데 한 20% 정도 되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한 25%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뭐 40에서 50% 정도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좀 이렇게 규모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함정이라든지 항공 분야 수출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막 65% 정도 수출 비중이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달성한 12.8%, 13% 정도 되는 수치도 결국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우리 방산 수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13% 정도 되는 수치까지 달성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의 수치를 따져보면 대부분 10% 다 미만으로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좀 비교해보면 13%라는 수치도 상당히 많이 달성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른 산업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의 방산 그 수출 비중하고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워낙 오래된 문제라서 원인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예. 이제 이렇게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크고요. 이게 이제 방산 진행된 한 40년 기간 동안 결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온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내수 시장이 계속 커져 온 대비 수출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가 안보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그 IMF 같은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도 그에 따라서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 지난 30몇 년 동안 그 방산 수출 규모는 2억 달러, 3억 달러 그 미만인 수준으로 계속 정체를 해왔습니다. 결국 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어차피 많은 원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뭐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지난 30몇 년 동안 우리 방산 수출을 방위 산업을 내수를 뒷받침하는 안보 산업으로 보통 취급을 해왔고 이거 이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어떤 수출 산업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전략이 그동안에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또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서우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까 그 저 라 교수님께서 40년 동안 결정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 달리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정적으로 개선 안 된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왜 올림픽 메달을 안 따왔느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방위산업이 70년대부터 우리가 그야말로 맨땅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군의 국내의 그 수요를 다 충당시켜 왔고 그런 그 내수 수요가 다 충족되면서부터 이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이제 접어들은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기술력도 이제 그 지금까지는 재래식 내수 무기 또 선진국을 따라하는 그런 그 기술력의 수준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과 능력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기술력과 이런 여건은 점차적으로 아주 빠르게 그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그 진행이 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열매가 보이지 않게 성숙되었던 그 열매가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너무 또 급하게 보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의견을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머지 두 분 중에서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제 박사님께서 우리 서 박사님 그 지적이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방산 초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기술을 미국이 무료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방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기술료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주면 그걸 카피해서 우리 그 어렵게 우리 국산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경쟁력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이후 80년부터 기술 도입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 도입 생산을 하게 되면은 수입보다 한 130%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은 100원짜리가 13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우리 그 방산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수출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또 기술 자체가 국산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입한 거기 때문에 승인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니 이제 국산 장비를 만드는데 보통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 7, 8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막대한 돈을 또 투자하게 되고 아까 여러 번 나왔지만 T-50 이런 경우는 T-50 훈련기, 고등훈련기 자체 그 연구개발비만 2조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국산 무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가격과 품질과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40년 동안 했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 시작이 된 겁니다. 국산 무기, 정식 국산 무기가. 그래서 독자적인 우리 국산 무기가 탄생되면서 수출력도 강화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약간의 그 변동은 있겠습니다. 수출 그 증가율에.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은 앞으로 계속 그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방위 산업의 특성상 역시 문제는요. 이제 정부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위산업이 이제 내수에 머무르지 않고요. 수출 잘할 수 있는 체질로 가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장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네. 이제 수출하는 과정에서 네. 야, 이 부분만큼은 좀 정부가 좀 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 그 일선에서 그 방산 수출을 시작한 그 대우조선 회장 입장에서 좀 느꼈던 바를 가지고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결국 그 방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방산 업체들이 수출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유도할 수 있도록 이 인센티브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겠다. 또 하나는 방산 업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초 체력을 좀 길러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현재 그 정부에서 그 인센티브 정책으로서 이 국내 방산 사업을 할 경우 이 방산 원가 제도의 그 수출 확대 노력 배점을 주어지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또는 사업자 선정할 때 수출 실적 배점도 지금 뭐 아주 미미하게 적용을 하지만 요거를 좀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또한 요즘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국방 기술의 어떤 실시권을 좀 확대해 준다거나, 또는 수출 절충 교역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그 방산 업체의 그 인센티브로 미끼를 정책을 펼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방산 업체들이 수출에 좀 더 매진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런 직간접적인 지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방산 수출에서는 현실적으로 방산 업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산 업체 자체 그 경쟁력을 이제 그 키워줘야 됩니다. 결국 경쟁력은 이제 첫째는 기술력을 갖춰야 되고, 또 품질, 가격 능력까지 갖춰주게 해야 되는데, 결국 이 기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 어떤 이 국내 방산 사업에서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야만인 그거를 가지고 기술과 인력에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그 실력이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국내 방산 사업을 할 때는 이제 현재 함정 사업 경우에는 이 저가 그 최저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술 경쟁 우선 정책으로 좀 펼친다면은 좀 더 방산 업체들이 어떤 기술 품질보다 가격에 지금 초점 맞춰진 걸 오히려 기술 쪽에 좀 더 매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초 체력이 예, 좀 더 배양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업체 입장에서 이제 방산 원가 제도부터 시작해서 아주 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요청을 좀 하셨는데요. 제 박사님은 정부 역할 어느 부분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방위사업법에는 그 5년마다 한 번씩 방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계획이 방산을 5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참여가 아주 그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기본계획은 내수와 군이 필요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고려된 그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그것은 업체와 그 군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서 그 기본 계획대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두, 그러니까 업체와 정부가 함께 만들 때이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 정책 따로 또 업체 활동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처적으로 협절 사항까지 다 포함된 기본 계획 수립을 좀 정확하다기 표현보다는 좀 협조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면은 수출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관 사실 수출을 잘하는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많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체질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되고, 그걸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수출 마케팅 노력을 좀 잘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아직도 일각에서는 그 방위 산업이 사실 이게 내수를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무기체계 팔아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냐 하는 그런 부분도 아직 공감대가 좀 제대로 형성 안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관계 부처나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내수 시장이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방위 산업이라는 게 이게 무기체계 개발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안보 산업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출을 해가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되는 수출 산업 두 가지 측면 다 같이 갖고 있거든요. 결국 근데 안보 산업이라는 거하고 수출 산업이라고 결국 따로 볼 수 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우리 그 무기체계 획득하는 방식이나 절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출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획득 제도를 좀 바꾸는 것도 같이 좀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정부 말고요. 방위 산업체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좀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부분들을 이 정부에만 좀 맡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 의원님께서 뭐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이제 그 정부의 그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수출 당사자인 수출 업체들의 그 노력이 사실은 우선시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제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이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로 하고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자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미 개발해서 납품을 한 이런 무기체계 여기에 그 플랫폼을 유지를 하고 거기에 좀 더 상대방이 요구하는 어떤 기술이나 부가적인 요구사항들을 접목시킨 이런 기존의 무기체계를 개량한다거나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는가. 사실 그런 것으로 시장을 먼저 진입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여력이 되면은 그 고객의 맞춤형 별도의 수출형 품목을 개발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는가 그런 좀 의견도 좀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정부 측에 요청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조목조목 이제 말씀 많이 주시고요. 이제 막상 이제 방산 업체의 또 입장에서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서 교수님께서 제가 주문할 거는요. 좀 객관적으로 이제 방산 업체들이 좀 어떻게 좀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좀 비판적이지만 좀 날카로운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좀 전해 주시죠. 궁극적으로 그 상대 나라의 그 정부가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술과 성능을 충족하느냐 그리고 가격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그 기술 능력과 가격 그 절감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수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술 자체적인 기술 발전과 가격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 가능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방산의 구조가 뭐 무기 그 정부가 사용하는 무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의 예산으로 개발을 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생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자체적으로 투자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민간 분야보다도 좀 그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수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아는 그 어떤 유도무기 업체는 외국에 그 유도무기 수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외 협력 받았던 그런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모델로 개발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뭐 저기 업체마다 하나씩 그 생길 때 독자 브랜드를 그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점차 그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두 분께서도 뭐 의견 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의원님께서 먼저 주시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4년도 디펜스 뉴스가 발표한 세계 방산 시장 그걸 매출액을 좀 보면
그러니까 상위 10대 방산업체 매출액이 전체 방산시장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30대까지 확장하면 75%, 50대 방산업체까지 합치면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세계 방산시장은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방산업체라고 해도 세계 시장에 가면 사실은 그 중소기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시장 나가면 결국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방해산업에 대한 전문화 아니면 대응화된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계시장에 나가섰을 때 또 세계의 우수한 선진 방산업체랑 겨눌 수 있는 어떤 대응화, 전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면은 우리가 국산 무기를 만들어 놓고 수출 못 하는 거는 사실 국산 무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수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은 가격이나 성능에서 경쟁 그 무기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출 못 하는 연구개발 장비가 간혹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핵심적인 그 부품이나 기술을 수입해다가 끼는 경우. 그래서 뭐 좀 심한 말로 하면 뭐 그 껍질만 만들었냐. 뭐 이런 이제 비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석은 확실히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의 제약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서도 국산 무기는 수출 경쟁력이 없으면 국산 무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도 업체가 요구하는 것도 수출 경쟁력을 갖춘 국산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의 지원이 뭐냐. 중요한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냐 업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금 우리가 그 기술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뭐 한 3-4천억 정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데 그 핵심 기술 개발 사업들이 업체가 필요한 업체가 수출해서 필요한 국산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은 명실상부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는데 다른 데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산 장비를 하되 수출 경쟁력 있는 장비를 업체가 좀 만들어달라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유수의 군수업체를 보유한 방산 수출 강국들. 놀라운 기술력으로 최첨단 무기를 내놓으며 세계 무기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2003년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한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음속에 1.4배로 날아가며 공대공 미사일과 유도폭탄을 장착하면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항공 선진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구매해온 나라인 태국에서 최근 T-50 넉 대를 1억 1천만 달러에 도입했다. 가격 경쟁력, 품질, 성능 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인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출액 36억 1천만 달러로 방위사업 정 출범 원년인 2006년에 2억 5천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8년 만에 무려 13배가 넘게 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순위 또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품목 역시 초기의 피복, 탄약류에서 함정, 항공기, 자주포 등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형 품목으로 옮겨가면서 수출 전망 또한 밝다. 최첨단 기술이 융합돼 국방력 강화와 함께 엄청난 산업 파급 효과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
이러한 방산 수출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국방과학 기술의 진보가 자리하고 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유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사안이요. 세계 방산 수출 규모에 봤었을 때 이제 그 10%에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의 50%, 그리고 이제 전체 반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중에 과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는 좀 중요한 지적을 하나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저희가 이제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국 방위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중화공업과 방위 산업이 같이 동시에 이제 이게 성장을 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요, 이 자동차, 통신, 조선, 전자 등에 있어서 정말 세계 탑5에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방산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게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도 있고요, 또 세계적인 핸드폰 회사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이 그 세계적인 방산 업체를 키우고 있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뭔가 지금 합당한 좀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핸드폰이다 뭐다 세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정말 몇 가지 그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세계적인 그런 그 업체로 성장한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산업 분야가 전반적으로 다 세계적인 건 아니듯이 이 방산업에도 몇 가지 그 무기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미 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물론 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미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처럼 그 글로벌 시장에서 왜 그 두각을 전반적으로 덩치 규모 크게 나타내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 방산 자체가 태동이 이제 내수를 이제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내수 시장 자체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뭐 글로벌의 그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대기업이 이제 그 주도 세력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대기업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것은 그 아니었고, 그 이유가 사실 산업 규모 자체가 그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윤 같은 것을 정부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윤 창출이 뭐 업체가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면에 뭐 세계 그 글로벌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세계 대전이나 그 이후 각종 그 세계 전쟁을 겪으면서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그 성장을 해왔다 그런 그 선발적인 그 이점을 누리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최성빈 연구위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예, 그 이렇게 역으로 그 질문을 하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그 키울 거냐 방산업체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까 앞에서 시프리 발표에서 100대 기업에서 우리가 지금 한 10년 동안 보면 한 4~5개가 등록이 됩니다. 100위 내로 들어갈 때. 그런데 전체 매출에서 보면은 뭐 1%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미비합니다. 그 전체 세계 100대 기업 시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서 교수님도 말씀 있으셨지만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워밍업을 했지 않냐 지금까지.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를 했고 이제 겨우 국산 장비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등록이 됩니다. 100대 기업에. 근데 일본이나 독일 경우도 30위권 대표적인 기업들이 30위권 미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이제 50위권, 30위권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일부 우리 자체 방산업체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M&A가 가속되면서 우리도 큰 규모의 방산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대표적인 기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0위권까지 진입을 하려면은 이제 제대로 된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은 어떤 규모가 일단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은 몇 년 내에는 한 30위권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관적으로 저는 보지 않고 곧 30위권까지 진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이제 M&A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국내 방산 업체 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번에 유영근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먼저 말씀드린 통계를 가지고 우리나라 좀 순위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디펜스 뉴스 기준으로 같은 2014년도 발표한 기준으로 보면 그 하나가 53위 정도 차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50위권에서 약간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온이 59위 정도, 카이가 61위, 삼성테크온이 73위인데요. 뭐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가 삼성테크온하고 이제 삼성탈레스를 이제 하나탈레스하고 하나테크온으로 이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은 단순하게 매출을 합치면 이제 40위권 안에 충분히 진입한 업체가 한 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가 아직까지 좀 저조한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뽑으라면, 그러니까 흔히 뭐 좀 산업 발전의 보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 아니면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이걸 수출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그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연구 개발 재투자해 가지고 다시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규모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게 기업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산업도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 왔는데,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은 유감스럽게도 이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이제 3, 40년 동안 계속 지속을 해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방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메커니즘을 키우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게 수출이라든지 업체 자체적으로 뭐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노력, 이게 같이 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도 뭐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장동남 의원께서. 예, 앞에서 박사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동안 정부나 그 방산업체도 어떤 자주국방 기체 아래 그 워낙 매진을 하다 보니까 이 해외 그 수출 시장까지 고려할 여력이 사실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찌하든 최근부터 그 정부나 업체나 이 방산 시장의 어떤 가치를 인식하고 이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노력의 결과로서 방산 수출도 하나의 그 성장 산업으로 당연히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아주 객관적으로 또 현장에서 생생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방위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아직 미처 못한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